전 이제 곧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여러분 13kg를 뺐잖아요. 6년 다돼가도록 유지를 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친구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해요. 바로 이 아이입니다. 짜잔, 이 친구야. 우리 복댕이들은 잘 아시죠? 네, 요 조합 1등 공신이죠. 네. 왜 이 아이가 1등 공신이냐면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퇴근 후 보상심리로 인해서 터지는 폭식이에요.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집에 갔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맛있는 것도 못 먹으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죠.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? 어? 맛있는 것도 못 먹고. 에이. 이래서 초심이 싹 사라지거든요. 그것을 이 아이가 방지해줘요. 왜냐면은 그 보상심리 자체가 단순히 배부름만으로 해소되지는 않아요. 그 스트레스는 맵고 짠 음식을 통해서 사라지기도 하거든요. 근데 정말 적은 양의 이 멸치와 이 지방이 주는 포만감이 합쳐지면서 그 보상심리를 사라지게 하고 그와 동시에 자칫 나트륨 수치를 너무 올릴 수 있는 것을 이 방울토마토가 밸런스를 맞춰준과 동시에 방울토마토 5알이면 포만감이 꽤 큽니다. 요 세 조합으로 먹었을 때 미각을 골고루 건드림과 동시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많이 잡혀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가이드북에도 그리고 피킨TV에도 견과류만 드시는 분들은 멸치랑 방토랑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. 제가 다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.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필수 간식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꾸 집에 가서 뭔가 먹고 싶다거나 힘들다거나 하시는 분들이나 스무디 자체만으로는 좀 헛헛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필수 간식의 시간을 이동시켜서 퇴근 전에 혹은 퇴근하면서 차에서 혹은 퇴근 직후에 집에서 바로 한번 이용해보세요.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